아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됐습니다. 언제쯤이면 끔찍한 학대가 아닌 환한 웃음으로 이 아이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? 정인이의 유족이 되겠다며 자칭 정인이 아빠라 외쳐댔던 김 씨의 선한 영향력. 아무리 의도가 순수해도 죽음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되겠죠. 과연 이 모습들이 오로지 정인이만을 위한 것이라 자신할 수 있을까요? 정인이를 위하는 거란 뭐냐면 16개월의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학대받는 아이로 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피해 아동들을 구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로 정인이를 위한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향한 비판을 일부 이해한다며 불법 갤러리를 철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그 정도는 제가 몰랐어요.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렇게 할 줄도 몰랐고 사람들이 그렇게 심하게 저를 공격할 줄 몰랐어요. 이게 주거니 박거니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뭐라고 한 적도 없었고요. 엄청 친한 분이었어요. 엄청 친한 분이었고 얼마 그 사건 전에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 저도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점차 괴물이 되는 것 같다. 또는 내가 굳이 이걸 얘기를 안 해도 됐는데 내가 굳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또한 당분간 유튜브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. 이제 방송 그만하는 겁니까? 다음 날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이름으로 채널명을 바꾼 정인이 아빠 이번엔 차츰 PD로 돌아왔습니다. 예? 네, 채널명을 PD로 일단은 해봤어요. 적폐청산,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파악하겠다는 의미에서 뭐 어떤 의미가 있냐 지켜보고 있다.